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강의 한 장을 스마트 세상에 보낼 수 있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강의 한 장에서는 영화관처럼 하고, 교실이나 강의 한 장에 오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IPTV로 영화 보면 되는데 극장에 왜 갑니까? 이것이 지금 CJ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봐도 UHD고 좋은 화질인데, 음질도 지금 무지 좋은데 굳이 극장에 안 가면 앞으로 극장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강의를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면 학교는 왜 가나? 그러니까 교실은 강의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교실은 만남의 장소고, 선생님으로부터 모티베이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또 공부를 한 사람 체크, 그리고 모여서 토론하는 공간을 하자는 것이 지금 뭐 플립러닝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동영상 강의가 실제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는 거를,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외국인 분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와야 됐고, 또 여러분들은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 장소에 오셨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강의를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라이브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혹은 아프리카로 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여기 와서 보는 것 이상으로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혁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다림에서 일부 그 기술을 해결한 것 같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여기서 보인 장면은 지금 저기 보이고 있는 화면이 여러분이 저와 파워포인트를 보는 화면을 대체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저기 다 보이는 장면 저 그대로를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신다고 하면, 핸드폰이 7인치 뭐 5인치가 됐는데 그 핸드폰이 여러분 위치에서 7인치를 쭉 하게 되면 이 스크린보다 더 큰 화면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보고 저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같은 화면이 만약 핸드폰으로 나온다면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는 이제 스마트화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교실이나 강연장이나 컨퍼런스장에 안 가도 볼 수 있는 강의, 또 그 강의가 다시 녹화가 돼서 영원히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강의가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6천년 동안 인류에게 프레젠테이션, 설교, 목사님 말씀, 선생님 강의가 드디어 녹화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챌린지는 오늘 여기서 보신 비디오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비디오를 다시 여러분이 바로 유튜브나 이러닝 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 비디오를 보는 것과 차별화가 무엇이 되나? 오직 차별화는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질문을 하시는 것, 서로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외에는 다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플립러닝 같은 교실은, 컨퍼런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컨퍼런스도 플립 컨퍼런스, 오시기 전에 미리 보고 제가 50분 동안 제가 강연하는 걸 여러분이 듣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50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디스커션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되는 문화로 바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만약 제가 여기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프레젠테이션이 만약 5G, 소위 100Mbps가 전 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시대가 왔을 때에 언제 어디서나 강의가 인터넷상에 있게 될 때의 지식과 정보는 변화될 수 있다. 그동안 정보화라는 의미는 글씨로 쓰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동영상, 수업에 가서 교실에 있는 칠판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얼굴과 제 파워포인트가 한 대 나와서
때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이 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저쪽을 쳐다보게 되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는 시점이 이렇게 변하면 이 화면이 크게 변해서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커지게 되는 그래서 자연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을 보나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나 판단하는 학생들의 카메라 스위칭 선생님이 화면을 보면 화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쳐다보면 선생님 얼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선생님 눈이 제가 지금 여러분 쳐다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저 뒤에서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제 눈에 눈 맞춤은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되는 과거 MIT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맞춤이다 이렇게 하는 비디오도 제가 봤는데 선생님의 눈 맞춤을 동시에 교실 안에 있는 학생에게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본 이 강의 비디오가 만약 똑같은 비디오를 저 옆방에서 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 화면을 쳐다봤다면 옆방에서도 저 화면을 켜놓고 제주도에서도 부산 코엑스, 저 백스코에서도 킨텍스에도 켜놓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버츄얼리 어느 곳이나 가게 되고 또 지금 라이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 비디오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강의를 원격지에 듣는 것이 이렇게 와서 듣는 것보다 나은 방식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비디오 강의가 교실에서 한 번 한 강의가 영원히 동영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동영상으로 남아서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푼 사람은 노벨 평화상 교육상 다 받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다림에서 어쩌면 플러스지 모르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강의를 교실에서 하는 솔루션은 오늘 저는 여기에 이런 그린 패블릭 스튜디오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한 20분이면 설치하는 거에 조명까지를 이동식으로 해서 스튜디오로 강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를 교실로 가져가는 이동식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2년 전에 이러니 코리아에 선보이고 또 오늘은 이 안에 극장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차세대 극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설치를 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동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녹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노트북에서 하는 솔루션 저는 그것을 e스튜디오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브리바디 스튜디오를 노트북으로 해서 하는 기술 또 이렇게 스튜디오 딱 보면 그냥 노트만 꽂으면 언제나 마우스로 혼자서 방송의 5대 요소 첫 번째, 스튜디오를 누군가 잘 만들어야 된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카메라가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장면은 카메라를 네 개의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큰 거, 멀리 있는 거, 작은 거. 시작을 할 때 멀리서 보고 선생님 얘기를 할 때 크게 들어가서 MBC 9시 뉴스 시작할 때 쭉 들어가듯이 하는 효과.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스크린이 커지고 작아지는 핵심 요소만을 넣어서 이걸 어떻게 e스튜디오라는 노트북 하나에서 크로마키 없이도 할 수 있을까를 풀어서 지금 30만원짜리와 80만원짜리를 어나운스 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내용에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장사를 하자면 이 90만원짜리 여러분들 사는 순간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지 사는 순간 여러분의 컴퓨터는 퍼스널 인터넷 페이스북 방송국 라이브가 됩니다. 만약 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다른 사람이 선생님 와서 강의하세요 하면 제가 보장컨대 오시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어디 미팅을 하기 전에 비디오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주고 보시고 제가 도착할 때 사업 얘기를 하시죠. 해도 되는 동영상 제작을 여러분 노트북에서 만드는 노력을 밤새 잠 못 자고 하는 회사가 있다. 전 인류에게 노트북을 개인 방송국으로 스티브 잡스가 노트북에 컴퓨터를 IBM에 있는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를 했다 그러면 다림의 기술팀 일동은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방송국, 퍼스널 스테이션, PC에서 PS로 되는 것을 만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화적 또 방송 시설을 한 소프트웨어를 한 다림에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콘텐츠, 방송을 개인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회의실, 사무실, 교수님 방에서 또 높으신 분들 국장님 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을 회의실로 가져가야 되겠다. 회의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만 가지고면 탁 꽂아가지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이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씬이 바뀌게 하는 기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밤새 또 연구를 해서 이번에 첫 제품이 VR 오피스. 여러분 오피스가 VR상 전 세계에 여러분 오피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멋진 스튜디오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처럼 멋진 스튜디오로 컨버트 돼서 그 공간 안에서 스카이프나 행아웃이나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와 교통되는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보 녹화 시대는 비디오 녹화, 페이스 투 페이스 컨퍼런스 시대였다고 하면 다림의 VR 오피스 이후의 시대는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 어디랑 발표 회의를 하는 시대로 되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왜 컨퍼런스 시스템을 수백억을 만들어가지고 532개 지역이 화상회의인데 하지 않느냐, 화상회의 좀 하고 출장 좀 가지 말라 하는데 출장을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스코가 만든 거나 홀리콤이라 만든 화상회의 시스템은 완결되지 않았다. 텔레프레젠트 시스템은 이 지구촌에 2016년 지금 5G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 시대가 된 지금에도 시스코하고 홀리콤 등 많은 회사는 소위 텔레프레젠트 시스템으로 지금 VIP 대통령 회의에도 스크린에는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자료를 배포한 서류를 보면서 오디오를 듣고 있는 형이화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자의 표정과 또 이 잘생긴 제 얼굴, 나이가 지금 조금 들었지만 좀 젊게 나올 수 있는 기술을 급히 만들어가지고 매해 얼굴이 늙어가고 머리가 빠지지만 좀 이쁘게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한 10% 되게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DSLR 카메라는 실제보다 이쁘기 때문에 잘 팔린다고 하니 우리 VR 오피스에서는 발표하시는 분들을 좀 더 이쁘게 해서 상대방이 기왕이면 더 아름답게 보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요소, 발표자의 제스처와 발표자의 표정과 발표자의 그 모든 제스처가 함께 포함됐을 때 프레젠테이션은 생명을 갖게 된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하지만 너무 소중한 그분의 자세와 제스처가 담을 수가 없는 아쉬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를 여기서 100명에게 보여줬지만 그 동영상 앞으로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발표자 얼굴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 VR 프레젠터라는 것을 1,000만 원대 이하에 만들어서 한번 이 시스템을 여러분 방이나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의 라이프타임 스토리와 여러분 방에서 하는 모든 프레젠테이션 또 여러분이 출장 가지 않아도 되는 화상회의는 완벽하게 와서 듣지 않아도 되는 게 된다. 그래서 시스코 폴리콤이 해결하지 못한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완결한 회사가 한국의 회사로 있다. 그것이 다림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되는 VR 오피스면 당장 리펀드를 해드릴 테니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모아놓은 돈 다 준비하셔서 이걸 빨리 방에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5G 시대를 여러분 사무실처럼 쓰실 수 있다. 고속도로가 나고 길이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이제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의 정보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이 스튜디오나 VR 오피스를 설치하는 순간 세상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VR 프레젠터라는 것을 해서 여기 이런 강연장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연장에 오면 강연장답게 열린음악회 오면 열린음악회다운 이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정말 쇼가 되고 가볼만하다가 되는 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전국에 있는 강당은 완성되지 못한 스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당에 가시면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고 컴컴한 스테이지가 있고 이제 발표할 사람들이 플랜카드도 달아야 되고 장식도 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에 대형 이벤트를 가보시면 대형 스크린을 놓고 여러 개의 화면으로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림에서는 이 강연장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시원하게 보시고 멋진 이벤트 비디오나 영상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할 수 있게 하는 멀티 프로젝터 연동시키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비디오 월, 스티브 잡스가 최후로 하지 못한 이름 아이폰, 아이나노, 아이워치, 이 패드까지를 갔는데 아이월이라는 이름을 스티브 잡스가 이미 등록한 이름입니다. 전 세계의 월은 앞으로 스크린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강당 안에 영화관 같은 아이맥스보다 더 큰 스크린에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보이는 기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프레젠테이션의 리미트, 2000년 스마트 시대에 닿지 못한 프레젠테이션 공간들을 활용하는 기술을 다름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 맨델슨 페이스북 부사장은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 방송 비디오 서비스를 한 이후 10억 뷰에서 갑자기 80억 뷰가 되었다. 이 추세라면 5년 내에 모든 정보는 다 동영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은 그냥 카메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 정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강사가 합성될 때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이 만든 모든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 할 동안 주체 없이 빨리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참석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만들 수 있는 리얼타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장치는 이지 오브 유스가 돼서 누구나 5분 안에 마우스만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답답하신 분도 10분 안에 될 수 있다. 여러분이 10분 안에 저희 걸 쓰시게 되면 답답하신 분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가 여기 와서 듣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이퀴벌런트, 컴패러블한 비디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치에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제 화면을 제가 다시 커넥터가 여기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붙였는데 이 안에 있는 이런 방식의 장치가 만들어진 비디오는 실제 이상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현장에 왔을 때 본 그 영상 그대로 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아도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소위 라이브 렉처를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 만약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다시 듣는 비디오가 수업에 와서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현장 비디오를 대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방송이 돼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강의를 현장에 없어도 VR공간상에서 스마트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실, 스마트 회의실이 완성이 될 수 있다. 그 스마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림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장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것을 가방으로 들어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크로마키 스탠드의 커브가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카메라가 가까이 있게 되면 와이드 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하게 하면 굉장히 넓게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커브로 해서 저 카메라로부터 공간을 손을 여기까지 펼쳐도 다 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 조명을 위로 넣어서 조명 장치를 첨단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볍게 이렇게 넣고 또 옆에 조명을 이렇게 넣어서
얼굴을 조금 예쁘게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노력이 저런 조명 하나를 만들 때 어떻게 될까, 스튜디오로 옮길 때 어떻게 될까를 했고, 이 장치 안에는 이렇게 사람을 크로마키, 소위 그린으로 따고 나면 그 사람을 가상 강의실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MBC에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국에 가시면은 다 스튜디오 제작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가, 스튜디오를 툭탁거리고 페인트칠하고 만들어서 대담도 만들고 인터뷰도 만들고 강의장을 만드는데, 다림에서는 이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무한대로 그림 몇 장만 바꾸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러닝 코리아라는 그림을 지금 여기 와서 10분 전에 이러닝 코리아 웹사이트에 다운해서 백그라운드에 집어넣고 은은하게 만들어서 스튜디오 그림을 조작하고 컬러를 다 여기서 포토샵 없이 만들어서 강의실을 만들었고, 그 강의실 안에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액션을 카메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카메라맨들이 서너 명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저희 다림에서는 그 카메라맨들 대신에 연기자가, 강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직접 마우스로 돌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스크린의 사이즈, 강사가 커지면 스크린이 작아져야 됩니다. 스크린이 커지면 강사가 작아지는 기술, 소위 VR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씬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장면을 전환시키는 PD, 소위 그 연기를 바꾸고 하는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부분의 장면을 성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좀 지루하게 해서 자꾸 일어나서 가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저 장사꾼처럼 했었는데, 그 비디오는 제가 다 올려 놓을 테니까 혹시 지금 이 장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연을 한번 저희가 통해서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은 다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저 화면을 가지고 장면이나 스크린 바꾸는 것들에 대한 시연을 잠시 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림 비전의 박수철 부장이고요. 제가 저희 제품에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컨트롤 포인트에 지금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저는 지금 간단하게 씬 4개를 여러분들에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배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니터 부분에는 제가 지금 새로 넣을 수 있는 콘텐츠들, 뭐 이미지라든가,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미지를 선택하실 때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그 이메일을 선택하듯이 파일을 그냥 애드하듯이 원하시는 자료들, 제가 한번 이미지를 예쁜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여러분이 쓰시는 자료, 즉 파워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여러분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도 지금 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불타는 영상을 제가 한번 넣어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모니터 이동을 통해 스위칭을 통해서 자료를 강조하고 싶거나 액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화면을 표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지금 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쉽게 이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카메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고정되어 있는 걸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카메라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카메라맨이 없어도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하를 옆에서 보실 수가 있고, 좀 줌 아웃을 해서 이런 느낌을 주게 해서 다양한 카메라 액션 기법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씬을 선택하고 나서 두 번째 씬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면 그 다음 저장되어 있는 두 번째 씬에 저장되어 있는 씬이 나타나면서 카메라 기법이 새로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뭔가 카메라맨이 뒤로 이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지금 자료를 보이시는 이미지들, 콘텐츠들은 제가 위치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 역시 자유롭게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자료들을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연결되었던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한번 연결해봤고요. 다양한 이미지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시간 주십시오. 네, 이게 제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평가장님이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스튜디오 제작 단계입니다. 지금 다림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 메뉴 이것은 편집 화면입니다.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이 장면만 조금만 하는데 이걸 보지 않아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장면이 이렇게 바뀌고 이 장면을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마우스로만 이 휠을 돌리면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포인터를 바꾸면서 돌리면은 커지고 휠을 돌리는 거죠. 마우스에 휠을 돌리면 커지고 눌러서 그리면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울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제가 이쪽 스크린을 캡처해서 보면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해서 만들어 보면 여기에 있는 컨텐츠 스위처 여기다가 외부 카메라, 파워포인트, 노트북 이런 걸 자유자재 지금 화면을 캡처한 것이고 거기에 이런 데를 눌러주면 그 외부 카메라가 들어와서 보일 수가 있고 또 파워포인트 화면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화면 안에서 이런 비디오 콘텐츠 아까 이제 저걸 할 때 비디오들을 자유자재로 놓고 인터넷도 혹은 다른 것도 마음대로 보이면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이 스튜디오 제작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컨텐츠 안에 내용을 보이게 했을 때 제가 참고로 이 화면을 조금 크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있는 화면 크게 해보면 이제 지금 스크린 스위칭 이걸로 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 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데 월을 한번 크게 해서 월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있는 월을 눌러주게 되면 월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월을 바꿨다. 그리고서 한번 카메라를 아까 있는 데서 카메라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멀리 있는 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닝 코리아라고 있는 저 그림을 약간 뒤로 보내주게 되면 이러닝 코리아가 저 뒤에 장면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이렇게 배치시킨 다음에 마우스만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시키면 이러닝 코리아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약간 위치가 작으니까 부어쳐주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그 앞으로 단상에 있는 글씨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이 스크린에 있는 배치를 약간 오른쪽에 공간이 쉬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즉 이 화면에 다시 크게 보여드리면 이 화면에 있는 이 모니터 여기 모니터라고 하는 걸 잡아서 옮기게 됩니다. 다시 이쪽 큰 데로 가서 한번 모니터를 잡고서 모니터를 선택하고 좌로 쭉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림에 모니터를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모니터를 그냥 잡고서 키워주고 마우스 하나로 줄여주면서 할 수가 있고 모니터 회전도 시킬 수가 있고 더 크게서 보면 이런 장면에서 약간 줄여서 이것을 커브드로 요즘은 커브드가 비싼 거니까 사실 4m짜리 R이 아니라 3m 바꿀 수 있고 10m로 바꿀 수 있고 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때 모니터에 있는 프레임이 항상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뿐만 아니라 내용을 바꾸는데 그때 이 프레임을 약간 이렇게 넣어서 그림들을 바꿔주고 컬러도 여기에서 그대로 이
슬라이드만, 여기 있는 슬라이드만 제가 움직이는 걸 바꾸면 저렇게 컬러가 바뀝니다. 이것은 이 화면을 볼 동안 계속해서 그 모니터 스크린이 중요한 역할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배경색과 그날 배우의 색깔과 이것에 따라서 본인이 맞추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의 책상도, 벽도, 월도, 뒤에 있는 스크린도 다 바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뒤가 은은하게 무엇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이 뒤에 있는 그 트랜스퍼런스를 조금 더 주면 이런 코리아를 원래 이런 그림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여기에 있는 걸 바꿔서 쭉 내려오면 저 뒤하고 은은하게 바뀌어서 저 뒤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배경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 부분을 키워서 보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달을 스크롤을 약간 주면은 달이 움직이는 게 돼서 우리가 그 이러니 코리아의 스튜디오 분위기를 이렇게 달이 지나가고 있죠. 달이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 저녁 때 이러니 코리아를 만약 한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스크롤 조정까지 여기서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스크롤로 이펙트 주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방송에서 아주 비싸게 그 뒤벽에 느낌을 주게 되는 부분을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비디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만들지 않아도 이것을 그 효과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술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여기 스튜디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전체 스튜디오의 컬러를 그날에 따라서 여기서 직접 그 컬러를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게 해서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포토샵이나 디자인 없이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또 이런 스튜디오들에 해당하는 많은 엘리먼트, 즉 벽이다, 책상이다 이런 거를 아마 수백 가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만약에 그 멋진 그 스튜디오를 하고 싶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없습니까 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버처셋.com이나 CG4TV 같은 데 가면 20불에서 30불이면 멋진 스튜디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스튜디오를 골라서 바꿔보면 느낌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그 스튜디오 중에서 조금 그 멋있는 스튜디오로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데스크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데스크를 갖다 붙이고 움직여 놓으면 이 배경 이미지 동영상을 쓰게 되는데 한번 저희가 제공하는 동영상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데스크 여기 메뉴가 이 데스크가 되는데 여기서 Add File 한번 눌러보시면 Add File 하면 이 안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해서 지금 이 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 거기서 아까 있는 것을 선택해서 오픈을 시키고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그 동영상을 잠깐만 제가 월에서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 월 여기 있는 월을 선택하고 월에서 있는 여러 월 중에서 좀 멋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로 여기에 있는 Add File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눌러주면 거기에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때 썼던 동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안에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월이 만들어졌는데 그 월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전체 화면이 이렇게 변해지고 그 월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마치 그 동영상이 멋진 곳에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월을 다음 장면에는 이렇게 또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장면, 즉 네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되는 거 지금 이 모니터의 그 바텀 부분에 모니터 프레임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런 그 화면을 만들어서 가는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한 50분, 30분 살 수 있습니다. 사게 되면 자막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되는데 After Effects에 가서 변형에 쓰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돼서 그거를 저희 다림의 웨어로프스에 넣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정말 비싼 스튜디오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장면에서 카메라를 첫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바꿔주고 그 카메라를 두 번째로 왔을 때 조금 더 옆으로 옮기에 따른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 이것은 실제 카메라가 아니고 가상 카메라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XYZ와 비전과 줌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잡고 이건 이제 모니터가 선택된 거죠. 카메라를 선택하고 좌로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카메라맨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 여러분의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게 하는 단계 저희가 주고 있는 벽과 플로어와 책상과 배경을 가지고 다 만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4개에서 6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게 됩니다. 보통 대선 방송 같은 데서는 2개의 카메라를 앞에 봤다 옆에 봤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4개의 카메라 즉 1번 카메라 씬 와이드샷 2번 카메라 씬 액터가 크게 나오는 거 3번 모니터가 좀 더 크게 나오는 거 4번 모니터가 아주 크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씬들을 맞추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씬을 보니까 이런 씬이 됐다. 2번 씬을 봤더니 이렇게 됐다. 지금 2번 씬에서는 모니터는 작고 액터가 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액터가 큰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조금 작게 해주고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작게 해주고 제가 지금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마우스를 드래그시키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줌을 시켜서 여기 있는 사람을 크게 해야 되니까 실제 카메라를 만지지 않고 여기서 카메라를 잡고 줌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만 이렇게 옆으로도 되고 좌로도 되고 하는데 이 줌을 이렇게 시켜서 좀 더 크게 이 잘생긴 우리 박승천 과장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크게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모니터를 거기에 맞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배치하고 그 그림을 작게 만들어주면 멋진 씬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강연 백도시나 이런 데 보면은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카메라를 어떻게 해서 스크린이 커지게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이 커지게 나오는 방식을 하는데 그것은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서 잡을 때는 사람이 작고 모니터가 크고 커지게 보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가까이서 사람 가까이가 사람을 놓고 와이드샷 줌을 해서 잡으면 스크린이 사람이 크고 스크린이 작게 나오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다림의 기술로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크고 모니터를 작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월이 약간 작을 때는 이 월에 스크린을 크게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배경을 만들고 여기서 책상하고 이것이 약간 노는 거는 책상이 액터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걸 붙여주고 가까이 가서 딱 떨어지죠. 3D 공간에서 이것이 변해서 그런데 약간 높고 여기서 책상을 밑으로 살짝 배치를 하면 되고 저 책상의 컬러가 지금 안 맞으니까 컬러도 여기서 변형시켜서 약간 그 이 스튜디오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책상이 좀 작다 사람이 너무 작다 보일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전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싼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제작과 카메라 액션과 모니터 크기를 자유자재로 또 모니터 프레임도 크게 만들게 되면 이제 스튜디오의 준비, 발표 준비는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니터에 보일 컨텐츠를 준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은 노트북 인풋만 들어오면 되니까 오늘 하듯이 노트북 인풋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크린 캡처 여기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돌려놓고 이쪽에 VR 오피스가 아닌 다른 그 웹사이트나 이런 걸 올려놓고 그걸 스위칭할 수도 있고 또 이 이미지나 비디오들을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그러한 셀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준비가 다 되면 컨텐츠들의 스위칭 즉 예를 들면 이것만 크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거나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하거나
이런 그 그림들이나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강사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지금 이 스크린이 조금 작으니까 모니터를 위로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배치를 좀 멋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으면 항상 강사가 있는 그리고 분위기가 되는 만약 이런 씬이 많이 나올 때는 컬러가 나올 때 이 스튜디오에 아까 만들었던 월도 컬러를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분위기를 좀 다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직관적으로 스튜디오 디자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컨텐츠 스위처가 다 있으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컨텐츠 스위치 박스에서 여러분 지금 스크린을 보면 여기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누르기만 하면 다 바뀌니까 자유롭게 다양한 스위칭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막 기능이 있어서 여기 에디트라는 걸 누르고 텍스트 박스 치면 이 텍스트 박스 치는 말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하실 때 리얼타임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치는 비디오 스위칭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큰 상태에서 바꿀 때마다 만약 여기다 특수 효과를 스위치 효과를 넣으라고 하면 페이드 같은 것을 넣고 바꿔주면 이걸 바꿀 때 페이딩 타임을 바꿔주고 랜덤을 넣고 스위칭을 하게 되면 스위칭을 할 때 이제 너무 빨리 그 효과가 좋았는데 다양한 효과를 넣어서 스위칭이 됨으로써 스위처 믹서 기능을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기능이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기능은 만약 크로마키가 없을 때에 이 액터가 여기 있는데 크로마키를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크로마키가 없기 때문에 액터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그 크로프레임이라는 걸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주게 되는데 만약 크로마키가 없게 되면 여기에 그냥 비디오가 배경이 없는 비디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넣어서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믹서 앤 스위처 모드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액터 부분에 이 스크린을 제가 이걸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액터를 라이트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장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현재 그 카메라 부분을 디바이스라는 데를 가서 눌러주게 되면 디바이스를 누르면 거기에 다른 HDMI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거를 그대로 액터로 눌러주면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B 스위치를 이 장면하고 또 이런 장면에 만들어서 그 장면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액터를 우리가 그 크로핑이라는 걸 써서 그 장면에 엘립스라는 걸 넣어주게 되면 여기를 눌러서 그 액터를 이 크로핑을 하고 이걸 바꿔주게 되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에 가서 액터를 잡아주고 이걸 바꿔주고 여기를 크롭으로 동그랗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립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엘립스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부분에 thickness를 이렇게 주고 크롭 프레임을 하이드 시켜주고 크롭을 시켜주면 그래서 여기를 은은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이 크롭 영역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그 내용들을 에지가 부드럽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써서 스위처 믹서는 물론 실제 환경에서 크로마키가 없을 때도 만드는 AR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 방송 환경을 한다. 그때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크롭을 한다거나 해서 씬을 다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만든 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은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이 스튜디오, 지금 만든 것은 여기 스튜디오 셀렉션에 가면 지금 한 것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해서 저장도 되고 또 여기 만들어준 이건 참고로 그냥 만든 것인데 한번 로딩을 해서 어떤 스튜디오들을 만들었었는가를 보이면 이렇게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 액터를 이제 크로마키 했으니까 액터를 여기서 크로마키 윈도우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른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고 보고 뭐 이런 것이 다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도 편집한 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실시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스튜디오까지 지금 한 30분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름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새로운 버추얼 공간에서 VR 기술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 AR, VR에 의해서 왜 다름은 가상의 교실에서 이 비디오를 해야만 되는가. 사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방송국의 스튜디오는 가상인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급히 책상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픽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교실의 30명용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보는 스마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름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루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제품 죄송하게 장사를 좀 해야 돼서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3D로 되는 저희 저 부스 D10에 설치를 해놨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책상이 3D고 공간이 3D인데 3D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책상도 한 100여 개 장식품도 한 100여 개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클라우드화 시켜서 누구든지 만들면 올려서 같이 쓰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스튜디오는 공유, 참여, 개방의 웹 2.0 시대처럼 이제 스튜디오도 여러분의 가상교실도 MOOC 강의뿐만 아니라 이런 컴포넌트도 강의에 쓰는 것도 다 되게 되고 3D로 했을 때는 인터랙티브 3D 애니메이션이 되는 콜라다 양식의 포맷으로만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나 3D Max나 혹은 어떤 3D 프로그램에서도 오토데스크 표준에 보면 콜라다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오브젝트를 익스포트하면 이 장치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실험을 저 3D 공간에 띄워놓고 보여가면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여가면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만들 수가 있게 돼서 소위 요즘에 나오는 VR, AR의 그 MR 그러니까 당분간 비디오 시대의 프레젠테이션은 이 기술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컨텐츠를 지금 획일화된 MOOC 비디오 캠테시아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 강의의 선생님이 없어지는 비디오가 아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득하고 동요하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마이스터를 체크하는 선생님의 본연의 교실 그동안 6천년 뭐 몇만 년 동안 교실은 칠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200년 전에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칠판이 불현듯 나가와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교실이 되고 1845년 US 아미에서 칠판, 지금에 있는 분필을 만들고 흑판을 만든 것이 최초의 것이 우리나라 1940년경 세브란스에서 칠판을 가져오는 것이 동기가 됐는데 이 칠판에 지우고 쓰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프로젝터의 파워포인트 기술이 1990년대에 출현하고 모바일 슬라이드가 상용화되다가 프로젝트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89년에 프로젝트 비전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프로젝트 스크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격이 대중화가 돼서 지금 500불, 600불의 프로젝터들이 이제 정말 스마트 시대에 맞게 나오면서 프로젝트 수명이 이제 3만 시간 TV처럼 변하는 프로젝터 LED 라이트가 되는 것들이 올해 주류를 일으켜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미디어들이 스마트폰, 프로젝터 이런 데로 나가고 있는 교실의 문화가 이제는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스마트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다림에서는 선생님의 표정과 감정과 선생님의 의지가 함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포함된 비디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의, 학교가 되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지난해 일산중학교 수업과 저 루드백 학교의 수업도 저희가 했고 또 이 이러닝 코리아 2년 전에 이 307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강사가 없는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12개국의 강사들이 버츄얼리 발표를 하는
VR 컨퍼런스도 실험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교실을 다른 곳과 강의했을 때 현장에 있는 교실보다 다른 교실에 있는 교실 수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리카 방송으로 전국에 방송을 시연해 드렸고, 여기 유명한 외국의 강사들 10여 명을 초청해서 비싸게 한 이러닝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초청한 분들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세계적인 분들을 12명을 전세계 푸에르토리코부터 영국, 런던, 프랑스, 또 저머니까지 다 그래도 이러닝의 학자들, 유명하신 분들 초청해서 버츄얼리 프레젠테이션을 거의 한 2주 만에 제가 초청해서 다 강의를 만들어서 버츄얼 프레젠테이션을 보였고, 당시 초청됐던 존 버그만 미국의 중학교 선생님, 우리 KBS에서 많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오신 분이죠. 그분이 강의를 먼저 보내고 그 버츄얼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와서 자기 강의를 듣는, 그리고 질문은 직접 여기서 받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스카이프로 다 원격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원격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동영상을 비디오로 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같은 바퀴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느냐라는 유명한 말을 영어로 했는데, 선생님들 이 반에서 하고 저 반에서 하고 여기도 영어 선생님 저기도 영어 선생님 하는 것이 과연 되느냐, 왜 이북을 만드는데 이북 안에는 꼭 동영상 강의가 안 들어가야만 되느냐, 선생님이 꼭 써서 강의를 라이브로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 고정관념은 마치 기술을 막는 쇄국적인 방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혼날지 모르니까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이제는 칠판이 나와서 바뀌듯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코리아에서 어느 회사인가 배 있는 돈을 다 투자하면서 배고파 하면서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 회사가 한국의 다림이고, 그 회사가 감히 시스코를 운운하고, 그 회사가 감히 폴리콤을 오늘 운운했는데 조금 심한 얘기고, 그 장비들과 함께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기술이 더 이러닝의 혁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닝이 아무리 많은 메소돌로지가 있고 어떤 LMS가 좋은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그 교수학습 방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닝의 스마트화의 혁명, 우리가 지금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MOOC가 나오는 건 다 동영상, 와이파이 시대의 변형,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인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스마트 레볼루션에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100명의 장치를 투자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미디어 게이트웨이에 어떻게 학습 정보를 넣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감히 다림에서 지금 이 기술을 만들었다. 다림은 그동안 20년 동안 수 없는 엠팩게이터, 엠팩엔코더, 또 스트리밍, CCTV 최초의 개발, 디지털 방송 최초의 기술, 버추얼 스튜디오 세계 특허, 또 지금 이렇게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투자가들이 잘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위해서 적선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발표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